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어제부로 제가 구독자가 드디어 3만이 넘었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도 사투리에 50대 초반 아재입니다.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근데 두달 만에 갑자기 구독자가 2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에 시청자님 계시면은 큰 절이라도 한번 올리고 싶은데, 예,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구독자가 이렇게 갑자기 성장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밀양댐에 와 있는데, 지금 가뭄이 와가지고, 예, 저수량이 뭐,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이제 곧 농사철인데, 예, 물이 부족한데, 내일 모레 비가 온다는데, 좀 많이 흠뻑 와야 될 건데 좀 걱정입니다. 저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전업 유튜브는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 얼굴 공개하고 3만 구독자 이벤트로 해가 뭐 우리 시골 정자에 앉아서 뭐 막걸리 먹방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방송 실시간을 한번 하라고 하는데, 제가 얼굴 공개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죠? 예, 그래서 조금 이따 자세히 좀 얼굴을 왜 공개 못하는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뭐, 우리 큰애 둘째는, 예, 지금 대학생이고 셋째는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3만 구독자가 되니까 우리 아들이 갑자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막, 아버지가 대단하시다는, 막 그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신 분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개인적으로, 예,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얼굴을 공개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아직, 예, 회사에 다니고 있고, 또 회사에 또 이중 취업 금지 규칙 이런 것 때문에, 예, 뒷광고 같은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예, 이 사회 부조리를 또 유튜브 영상으로 고발하다 보니까, 예, 저에게 협박을 하는 그런 사례도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뭐 어촌계 그 터세 이야기했더만 뭐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겠다, 막 이렇게 저한테 협박을 하면서, 예, 영상을 막 내리라고, 예, 그런 얼음장을 놓는데, 아이고, 뭐, 제가 그렇다고 그 영상을 내리겠습니까? 절대 못 내리죠. 자기들 잘못한 거는 인정 안 하고, 예, 협박해서 영상 내리라. 야, 여전히 참 나쁜 짓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댓글에. 그런 댓글들은 제가 강퇴를 시키고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비록 얼굴을 공개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도 제가 얼굴 공개 못하는 그런 사정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얼굴을 공개하면 제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도 협박들이 많아가지고, 절대 얼굴은 공개할 수 없는 점은 좀, 예,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이 지금 뭐 전원주택, 시골집 이런 거를 리뷰하면서 많이 올리다 보니까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뭐 전원주택 팔리지도 않는 거, 뒷광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은근히 그 사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광고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부동산 업자들한테 뒷광고, 돈을 받는 게 아니냐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유튜브 광고 수익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댓글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아무 그런 돈 받고 올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런데 그러면은 당신 지인들 아는 지인들이 전원주택 안 팔리니까 그 당신한테 부탁해 가지고 그렇게 광고하는 거 아니냐는데, 절대 아닙니다. 만일에 제가 뒷광고를 받는다면은, 예, 유튜브를 적겠습니다. 저 그렇게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그런 좀 악성 댓글이 달리니까 저도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절대 뒷광고 없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리고, 그러고 얼굴도 이제 안 보여주면서, 또 장점이 있습니다. 예, 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얼굴을 공개하고,
이런 사회 부조리, 악습들 이런 거를 제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3만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아이고 봄바람이 너무 세게 부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발로 뛰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예, 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이 사진 저 사진 편집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예, 전원주택이나 시골집, 그 다음에 시골 생활 관련된 그런 영상들을 열심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구독자 3만 예, 순식간에 2개월 만에 8,000명에서 지금 2개월 만에 3만 명이 됐거든요. 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뛰는 올빼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예, 감사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예, 새로운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